사람한테 연락 안 해도 되겠소? 할 거예요. 친구야, 엄마 대신 인부들 담배 좀 나눠줘라. 안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삼촌들 생각하면요 눈이 번쩍 뜨여요. 고시촌 가 있는 삼촌밖에 사람 같지 않아요. 수가 밥솥 스위치 눌러놨고 약탕관 스위치도 눌러놨다. 할아버지 오시면 약 떼어드리는 거 잊지 말고 연구요소 보거든 내일 갈아입혀라. 네, 다녀오세요 엄마. 누구요? 저예요, 오빠. 차 보냈다. 도련님, 만기방에서 하루는 10년과 같다지요.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군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6시 반이면 도착합니다. 형수님,
이상해. 얼음장 같구랴. 자, 일어서요. 자. 가요. 자, 입어요. 형수라는 게 얼마나 두서가 없었으면 미리 차임 못해주고 지금서야 이해와 이러고 있으니 이런 게 부모와 동기간의 차인가 봅니다. 도련님이 이해하세요? 참 세상 많이 변했군요. 예전 같으면 까까머리로 내보냈을 텐데. 자, 받고 신어요. 이거 한번 쳐볼래요? 영락 없는 등산객이군요. 타요. 영구야, 얼른 들어가. 조금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 나와. 알았어. 아빠 나 얼른 가. 엄마 데리고 와. 큰아버지 나오시면 아빠 또 야단 맞는다고. 아빠 야단 맞는 거 좋아? 아이, 재밌는데. 엄마 찾으면 꼭 데리고 해야 돼. 응. 꼭이야, 꼭. 응. 약속.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구나. 학자 꿈 버리고 돈 쪘다. 꼴 좋다. 너 오늘 니 차고 이혼한다며? 누님이 웬일이오 식전에? 지코가 석자나 빠졌으니 나 알아본 것만도 용타. 오늘 막내 명준이 출소날이라 왔다. 아주 경사 겹쳤다. 한 놈은 별 달고 나고 한 놈은 별 붙이러 가고.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할 생각 말고 네 소관이나 봐. 누구니? 영동 고모 오셨어. 출가 외인도 자식인데요. 아버지 이렇게 몸 불편하신 거 알면서 가뭄에 콩나듯 찾아뵈 정말 죄송해요. 생소나를 해도요 한 손가락을 알아야죠. 이건 꼭 무슨 시합이나 하는 것 마냥. 아, 막내만 해도 그렇죠. 아, 세상에 어느 부모 동기가 내 자식 내 동기 잘못되길 바라겠으면은
워낙에 그냥 소문도 컸고 말썽도 많았던 애라. 아유, 저 이제 5년형 마치고 나온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무지근합니다. 제발 우리 명준이만은 그런 사람 안 되길 바라지만요. 난 물장수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 얘기라면 귀담아 듣고 나는데요. 그런데 출신치고요. 제대로 잘된 사람 드물대요. 내 동기여서 아전 인수격인지 모르지만은 10대 폭력범 좀 5년이란 영어 생활은 너무 가혹했다. 물론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당사자는 일생 그 상처가 남겠지. 하지만 우리 명진이는 재질이 달라. 폭력범이란 게 뭐 자랑은 될 수 없겠지만은 다른 흉악범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 5년이란 교도소 생활은 10대 폭력범 좀 충분히 새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 문제는 본인의 각오인데 명준이 심지어는 굳지 않냐. 좀 과격한 게 흠이지만 이제 나이 24, 너무 염려하지 마라. 제발 제발 그래야죠. 태어난 지 반년도 못돼 엄마 돌아가시고 올케 품에 안겨 현숙이 전 나눠먹고 오늘날까지 엄마 목 대신하는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래야죠. 작년 이맘때인가 애미 따라 지는 면을 갔었다. 혜민 이쪽에 앉고 전 저쪽에 앉고 교도관은 저만치 앉아있었다. 그 자리에서 내 꼭 한마디 물었다. 장차 세상에 난 뭘 할래 하고. 그랬더니 출소 없는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어쩌다 막내로 태어난 것이 시퍼렇게 젊은 것이 지 가슴엔 오명을 남기고 가족들 얼굴엔 환치를 하고 아무리 둘러봐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담장 안에서 1, 2년도 아닌 5년씩이나 그것도 한꺼번에 몰아들여야 했고 그동안에 불효노릇 탄 거 그것도 사죄받아야 했고 그래서 그런가 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그만은 새 사람 됐다는 거 충분히 증명됐다. 아이고 말 시려 얘.
오랜만에 친정 왔다 동상 걸리고 왔다. 명준아, 그만 일어나. 시절 죄 빼앗기고 전매기 쪽부터 부만의 길은 지큰형 수월 다 빼놓고 그 빚도 언제 다 갚을고 부디 이 나라에 살아나고 가만. 언니도 오빠랑 나란히 앉아. 아유, 아니에요. 아이고, 피덩이 전목의 길은 막내 시동생이요. 언니가 뭐 형수요, 엄마지. 아유, 앉아. 아유, 싫어요. 아, 저란 자리 받고 빚 못 받게요. 아이고, 안주. 장씨만 뭐 고집 있고 강씨 맹물인 줄 알아. 그치. 네, 그럼 빚 받는 건 복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뛰자 우리. 옷 갈아입고 사무실로 나와. 힘들만아? 오빠, 언니 손 한 번 잡기도 힘들었어? 오빠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 하셨지만 오빠 말씀은 물귀신 같은 옛날 친구들하고는 애시당초 어울릴 생각도 말고 혹 길 가다 만났다 하더라도 안면물사하라 이 말씀이셔. 알지? 그리고 뭐 보나마나 저 언니 성매 이런 당분 안 했을 거다마는 이 집은 언니는 혼자만 사는 집 아니고 그 일하는 인부들 하며 그 출입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말 한마디 행동 거지 않아 분명히 하고. 네. 25년간 공직 생활하던 오빠 부하 직원의 실수로 사표 내고 언니네 친정 오빠랑 1년째 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 점 각별히 유의하고. 아유, 아니 이게 여태 남았어 이게? 아유, 마지막에 먹어줘요. 어? 자, 누나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 거 있어.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누님은 카페 가서 집에 있는 노릇이나. 아이고, 농담 말고 꿈에도 그걸 먹은 얼씬 말어. 당분간 형님 하시는 일이라도 없죠 뭐.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미운 거, 아이고 예. 아이고 정말이지 오늘 이 머리카락 끝서부터 이 발가락 끝까지 안 이쁜 데가 없다, 안 미운 데가 없어. 이거. 제발 치진 마셔. 아무리 치고 맞는데 이걸 남겨줘. 그래.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저 사흘이 멀다고 그 쌈질하고 다닐 때 봄날 쇠파리부터 붙어다니는 그 용자라네. 걔 어떻게 됐냐? 독소리 난 지 3년째요 벌써. 뭐 더 물어볼 거 없어? 아니 왜?
오면서 해장국 두 그릇 뭐 개눈감지도 했다면서 벌써 또 배고파? 어머머 쟤 좀 봐. 벌써부터 무상취집이야? 옛날 생각나게 제가. 빵간에서도요. 쉬마리 온 건 못 말립니다. 새끼 호랑이 들어가 애미 호랑이 돼 나온 기분이네. 앞으로 쟤 뭐 한답니까 언니? 수원에서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낮엔 집일 돕고요. 밤엔 공부를 더 해야겠지요. 아유, 그게 되겠소?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뭐. 24살이면은 가장 노릇할 나이입니다. 오라이, 오라이. 아유, 검찰이야, 검찰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아, 이쪽, 이쪽. 네, 오라이, 오라이. 오늘 저녁부터는 막내 삼촌하고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자자, 응? 우리 집은요? 못난가. 새진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안 해준 거야 이러구나. 오늘부터 그 집은 네 집이 아니야. 남의 집이야. 그럼? 아빠는요? 엄마 찾으면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엄마 찾으러 나왔어요. 꼭 찾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랑 약속했어요, 아빠.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약속했다니까요. 집에서도 했고요. 여기서도 했다고요. 어제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안내자도 없이 화장실 용기 찾았구나 삼촌. 장님이 뭐 중국집 지팡이로 찾니? 여전하군. 뭐가? 입. 한 가지 변한 게 있다. 뭐? 속마음. 기대가 커. 자식 용기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고. 아 근데 너 커갈수록 미인이다. 살도 붓고. 삼촌 때문에 젖병 오른 거 속속 만회 중이야. 너 이거 있냐? 왜? 삼촌이 받은 남자 있어? 아, 저놈 저거 진구 아니야? 삼촌 고생 많았지? 면회 한번 못 간 거 이해해줘. 우리도 편심하진 않았어. 어머니 더욱 그러셨고. 이젠 믿고 싶어 옛날 삼촌 아니란 거. 기대할 거야. 자식 진종일 가야 말 한마디 없던 놈이 이제야 말문이 터졌구나. 삼촌만 원한다면 밤새고라도 얘기할 수 있어.
누군데요? 누구요? 잠깐만요. 하, 기막혀. 어느새 통했군. 삼촌! 삼촌 전화야. 아니, 나도 아직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누구니? 몰라, 받아봐. 여보세요? 어? 아, 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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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가 한 자리 다 모였군. 그래, 정확히 6시 반에 학교 나와서 8시 반에 집 도착했다. 왜? 왜? 변명 마, 이 의리 없는 자식들아. 안 그럼 몇 놈은 잔들고 몇 놈은 병들고 집에라도 일찍일찍 와서 대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자식들아? 뭐? 시끄러, 관둬 임마. 엎드려 절 받기 싫어. 전화 끊어. 잔들 논다. 집에 온 지 너 반 시간도 안 됐다 너. 주먹질 하는 데만 비호 같은 줄 알았더니 정보 교환하는 데도 아주 번개 같구나. 어느새 전화번호 날려줬니? 옛날 생각나게 말하라. 네 나이 24이다. 이래서 이 전과 자란 내때린 문제고. 뭐? 물장수 10년 하셨소 누님. 건달들 세계도 모르쇼? 내가 너무 과민했나? 갈아입고요. 목욕 가요. 사장님 출근이 늦으시나 보다. 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셨을 거예요. 엊그제 들어온 타이탄 트럭이 등록 말소가 안 됐거든요. 아, 그래? 어, 이제 오시나 봐요. 확인서 받고 폐차증 발급한 거야? 아니면 확인서도 안 받고 폐차증부터 발급한 거야? 확인서 받았는데요. 확인서 받았는데 왜 없어? 빨리 찾아가지고 첩매. 아이고, 확인서가 빠졌던가요? 아, 등록 말소가 안 됐잖아. 사람만 우습게 됐잖아 아침부터. 응? 어디 오셨죠? 아, 예, 제 막내 동생 명준입니다. 어, 자네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지? 네. 그래, 어때? 5년이면 세월인데 5년 동안 세상하고 담쌓고 살아보니까 환장하겠지? 한 번 실수는 병자지 상사.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 볼세.
대하고도 여러 번 자네 얘기했나만 열심히 옳겠어. 어? 네. 사람 살다 보면 배를 사올 때도 있고 우라가 치밀 때도 있어. 그때는 앞서리 말고 저 폐차장에 나가가지고 한번 들고 다 깨부셔. 부시라고 인정사정 볼 거 없지. 알았지? 그리고 자네 큰형수, 큰형수를 보면 안 돼. 엄마고 어머니야. 자, 이리로, 이리로 앉아. 아, 저 얼음이야, 대체적. 이봐, 미쳐. 잠깐 나와봐. 강명준 씨죠? 자식들. 관둬 임마. 자식 이거 정말 화났나? 응? 상대 못할 자식들 돌아들 가.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헤이! 어? 아! 헤이! 그 말이야! 왜 이러시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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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야 좀! 야! 어? 우리 이제 인사 받았니? 인사 받고 살았지? 야! 야 이거! 아! 졸업을 축하한다. 명준이요, 당분간 집 안 들어옵니다. 집 들어오려면요 벌써 전화했고요. 아, 저 그러고는 집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제일 실망한 사람은 언니예요. 말씀으로나마 위로 많이 해주세요. 얼른 가야지. 내가 너무 많이 산다. 아이고 못난 것들. 언니, 막내 삼촌이랑 엄마 저 같이 먹고 자랐다고 말을 해도 꼭 덮어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막내 삼촌 여전히 싹 노래고. 말 조심해. 그런 식으로 말해버렸다면 습관된다 너. 아침에만 해도 그렇잖아. 5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처음 만나갖고선 한다는 소리가 뭐? 얘 현수가 너 이거 있니? 어, 맙소사. 내가 말을 말아야지. 여보세요? 아니, 얘 누구야? 영구애미 아니야? 왜? 10시 정각에 구청 민원실에서 영과 아빠랑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가 넘어도 그림자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큰댁에 잡아두고 안 보내줄까봐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런 게 아니면 큰집 식구 총출동해서 얼른 체포해 대령이라 이 말이야? 이것 봐, 자네들 문제는 자네들 손에서 끝내. 큰댁 중개서 아니야. 예, 만날 땐 쇠고기 심줄처럼, 해질 땐 칼로 무자르기다. 언니 나 가오. 좋은데 사람 너무 믿는 거 그가 한 가지가 흠이야. 철석같이 믿었던 부하 직원 때문에 정년 퇴직 5년 앞두고 의원 면직 당했으면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지. 아직도 그 건달 믿어? 명준인지 건달인지 하는 게 이제 자기 바닥 찾아갔네. 물고기가 물을 만났는데 물을 버리고 무트로 나와? 천만의 말씀. 너무 기대 말고 이제 들어가 보게. 밤이 깊었네. 예, 가세요. 이 자리에서 이 짓 한 지 10년째다. 사람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 가슴속에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훤히 안다. 너 어제 그 수선 피고 그 물귀신들이나 한쌈대 나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어디서 무슨 짓 하고 누굴 만나 무슨 수작 뿌렸는지 내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안다. 한번 쫙 깨버렴? 어제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네 경로? 노님, 믿건 고건 좋건 싫건 오늘 저녁부터 자주 보게 될 거요. 왜? 밤 없어 일 생겼니? 뭘? 이거에다가 이게 보장되는 자리요. 영업부장. 그냥 꽃밭에서 거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5년 죽어 살았지만요. 나오자마자 보장된 자리요. 취임식은 오늘 밤에 하십시오. 아, 예. 문제는 이거요. 아니요? 오늘 저녁 10시부터요. 내가 여기 와 있으면 누님 마음도 든든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좀 앉으셔. 여기 있어. 이게 말이오, 교도소 마당에서 주웠다면 내 애가 세 벌이오.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월급 얼마나 받으시오? 한 30만 원 돼요. 아주머니도 계시오? 아, 애도 남매요. 집은 물론 새빵 살이시겠구려. 아니요, 작년 가을에 16평짜리 아파트 하나 만들었소. 기름밥 몇 년 자셨소?
그런저런 한 20년 되나 봐요. 행복하시오? 그냥 살만해요. 잘 사시오. 옛말에도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랬습니다. 혹 형수님 방법이 문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밥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문제는 돈인데요. 돈 생기는 일이라면 그까지 술집에 나가서 문지기 노릇 좀 해주기로 그거 흠될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형수님? 나요. 악착같이 돈 벌 겁니다. 돈 벌어야 사람 노릇도 할 거 아닙니까? 다 좋은데요. 내 생각은 그래요. 얼마간 보수는 적어도요. 도련님 하시는 일이 도련님 자신에겐 보람이 되어야겠고요. 또 부모님이나 동기들한텐 자랑이 되어야겠고요. 또 손아래 조카들에겐 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소견이니까요. 도련님 절대로 해요. 그러니까 형수님은 전적으로 불만이시군요. 도련님 월 100만 원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세요? 이놈 통난 놈아! 이놈아! 그 주먹 때문에 막은 놈이 주먹 팔아서 또 밥을 먹을 놈아! 응? 이놈아! 나가! 당장 나가 이놈아! 냉큼 나가지 못해! 아버님! 아버님! 앉으세요! 앉으셔서 진짜 아버님!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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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이거! 이거요. 도련님 몫이에요. 그동안 한 거 계속했더라면 학비 들었을 거고요. 책값 들었을 거고요. 교통비, 식대. 얼마간 풍족치 못해도 잡비도 써.